자, 안녕하세요. 기다리 형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요게 중요해요? 저게 중요해요? 저것이 중요할까요? 요것이 중요할까요?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중량이 중요해요? 횟수가 중요해요? 수축이 중요해요? 신전이 중요해요? 요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답이 잘 안 나오죠. 고민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시는데 답이 안 나와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둘 다 중요해요. 둘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꼭 한 가지만 가져가려고 그러세요. 왜 그럴까? 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꼭 그럴까? 왜냐면 이 운동이 힘들거든요. 여러분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. 음식을 고르실 때도 그 두 가지 중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죠. 예를 들어 중국 음식 시킬 때 야 짜장이야 짬뽕이야 그러다 보니까 짬짜면이 나왔어. 어? 그리고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그러니까 반반이 나왔다고. 음식을 고민 안 하시죠? 그냥 둘 다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왜 운동은 꼭 요거 아니면 요거 저거 아니면 저거 요렇게 꼭 그렇게 고민하실까?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래요. 답이 없어요.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해요. 둘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. 중량이랑 횟수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고, 그러면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만 생각해보세요. 웨이트 트레이닝이 중량,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중량을 가지고 횟수를 반복해서 자극을 이끌어내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축과 신전, 어떤 게 중요해요? 아니죠. 수축을 해주신 거를 정확하게 신전을 해주실 때 그 두 가지가 딱 콜라보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, 요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둘 다 가져가세요. 아시겠죠? 귀차니즘이 당신의 게으름의 동반자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열심히 하세요. 뿅!